20년 되겠지? 내가 사모님 잘했어. 국밥 갖고 모여서 먹냐고 그러길래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토마토랑 막 바나나 같은 거 갈아도 잘 좋고 갈아갖고 깨 섞어서 드시면 또 좋고 저기 한다고 그러면 볶아주래. 맛있지? 이렇게 볶아갖고 하면 맛있겠다. 그게 노랗게 볶은 것보다 이렇게 볶아갖고 뭘 해서 먹어도 이게 훨씬 더 맛있다고 내가 그랬거든. 갈아갖고 위에 타먹기도 하고 죽도 써먹고 해. 집에서 이렇게 볶음을 못 보자. 그죠. 잘못하면 타버리잖아. 알지? 부산에 사시는 어머님께서 국산 흑임자를 볶아달라고 해서 오늘 볶아드렸습니다. 국산 흑임자는 거의 대부분 약으로 드시는데요. 볶아 드실 때는 이렇게 볶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겉 표면이 타지 않고 속 알맹이가 흰색을 유지하게 볶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약간 노랗게 볶아 드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그것보다는 흰색을 유지하고 드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짝 말리듯 습을 날리고 속 알맹이 색이 흰색을 유지하게 볶아주는 이유는 검정깨 흑임자의 향과 맛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갈아서 우유에 타서 드시기도 하고 깨 주가루나 블랙푸드 선식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 상태로 이렇게 하얗게 속이 알맹이가 보이게 볶아서 죽을 쓰거나 갈아서 마시면 맛과 향이 좋고 풍미가 살아납니다. 건강에 좋은 귀한 흑임자 어떻게 볶아서 먹느냐에 따라 맛과 향이 달라지는데요. 볶는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가정에서 볶으실 때도 이 정도 볶아서 드시면 매우 좋을 것 같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